오늘은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 하면 무엇보다도 고향의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인 오늘 도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비록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처럼 느끼는 고향과 가족의 정으로 마음만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제례 문화인 문전제로 시작한 추석 명절. 조상신이 오가는 길목을 관장하는 문전신에게 제를 올리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전제가 끝나자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예를 갖춥니다. 핵곡식과 과일, 각종 전까지 정성을 담아 준비한 추석상으로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조카들, 손주들, 또 우리 지금 아까도 그 봤지만 우리 며느리 처음 명절에 내려와서 더욱더 우리 이쁜 며느리가 내려와서 기분도 좋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웃음 웃는 그런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례가 끝나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사자리. 자주 만날 수 없어 더 반가운 얼굴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뭐 누나들이나 형들도 다 보고 가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추석을 보낸 며느리는 고향과 다른 제주 문화가 생소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좀 식구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전 부치는 문화나 이렇게 제사 지내는 문화가 육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조금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 목관아에는 차례를 마친 가족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렸지만 목관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 같은 모형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덕분에 더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와가지고 너무 재밌고 신나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푸근한 고향의 정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